마블의 어벤져스와 마피아 데피니티브 에디션에 사용된 최신 버전의 덴후보가 해킹되었습니다.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책하게입니다. 지난주에 몇몇의 불법 크래커들이 이 덴후보를 사용해 보호하고 있던 게임들을 크래킹했다고 합니다. 최신판 덴후보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보입니다. 덴후보란 쉽게 말하면 불법 복제 방지 프로그램입니다. 그리고 크랙되었다는 말은 불법 복제판이 풀렸다입니다. 이번에 크랙된 게임들은 최신 게임인 마블의 어벤져스와 마피아 데피니티브 에디션입니다. 지난 몇 달간 게임 공급자들은 덴후보를 사용하여 그들의 게임을 해커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덴후보가 새로운 버전을 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. 이미 크래커들이 이 덴후보를 풀어버렸지만 그래도 아직 몇몇 게임들은 덴후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풀리지 않고 남아있습니다. 그 게임들은 F1 2020, 크라이시스 리마스터, 스타워즈 스쿼드론, 피파 21, 그리고 토니 호크스 프로스케이트 1 플러스 2입니다. 여담이지만 스퀘어 에닉스와 2케어 게임즈가 이 두 게임에서 덴후보를 제거해야 할까요? 어차피 크랙 되었는데 말이에요. 게임을 보호하기 위해 이 덴후보를 사용하는 것이 게임 성능을 더 느리게 만든다고 말하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런 크래커들 때문에 내돈내산한 게이머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. 그렇게 느끼는 소비자들은 내돈 주고 더 느린 게임을 하고 있는 꼴이 되어버린 거니까요. 물론 덴후보는 이 기술은 절대 게임 성능에 어떤 해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말이에요. 이렇게 크랙되어서 배포된 게임들은 게임 산업 발전에 해를 끼... 이 크랙된 버전의 게임을 어디 가면 그렇습니다.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착하기였습니다.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체크.